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아남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요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압살롬이 도망칠 때 시므이가 와서 계속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 말로 조롱하고 힘들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주는 언어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말만 품고 있어서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말만 하면 상처 주고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또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자신이 저주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믿지만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치자 그 종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됐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 사명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시므이처럼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사명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 중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이 있는 장소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